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볼게요. 청동기. 청동기 언제? 기원 전이라고 써 있죠. 기원전은 뭐예요? 우리 보통 BC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BC. BC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2015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에다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0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15년 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말은 기원전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많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구리에다가 구리 더하기 뭐예요? 주석을 한 거예요. 또는 아연을 섞어요. 아연을 섞어요. 우리 이 주석이라는 물 구리는 녹는 점이 되게 높거든. 근데 이거를 섞어서 녹이면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져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면 청동, 구리에다 아연을 많이 섞으면 황동, 뭐 이런 게 돼요. 근데 우리 청동시대 때는 구리에다 주석이나 아연을 섞었어. 그리고 원장이 말하는 거는 이 청동이라는 거는 지금도 사용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는데, 우리 꽹가리도 이런 걸로 만들고, 또 우리 냉면 그릇이나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있잖아. 육이라고 그래, 육이. 육이 그릇이라고 그러지, 육이. 그지? 그게 이런 재질이야. 여기서 주석은 우리 철에 비해서 구리가 한 5배 정도 비싸. 가격이. 철에 비해서 주석은 50배도 더 비싸. 이게 굉장히 비싼 금속이에요. 굉장히 비싼 금속이에요. 우리 여기 이 동네 그래도 잘 살지만 제사들 지내잖아. 제사 지내는데 우리 보통 목기 많이 쓰거든. 목기. 나무로 된 거. 제사 그릇 빨갛게 생긴 거 있잖아. 빨갛고 까맣게 생긴 거. 근데 이런 유기로 만든 제사 용기 사용하는 집들 별로 없어. 오, 부자야, 저쪽. 그지? 왜냐면, 제사 세트로 유기를 갖다가 좀 고급진 거 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올라가. 너무 좀 비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용이 너무 고가라서 안 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뭐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는 집들 있잖아. 그지? 그런 집에서는 이런 걸 쓰는데 보통 집에서는 금액 때문에 아직 잘안 써요. 아무튼, 녹는 점이 낮은 거를 기원전 2000년부터 뭐라고? 청동기가 등장을 했어요. 청동기는 뭐라고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운 건 어렵지만 귀해요. 비싸요. 우리 철기 시대가 나오지만 철은 흔해요. 흔한 대신 녹는 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해가지고 철을 녹일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녹였어? 못 녹였던 거지, 철은. 그지? 대신 청동은 녹였던 거야. 그거를 조금만 잘 녹여가지고 호호 불면은 어떻게? 녹였던 거야, 이거는. 청동은 녹였는데, 철은 그 정도가 아니야. 몇천 도를 내야 돼, 얘보다. 그래서 어려워요. 일단,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귀해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지금도 비싸요. 그래서 뭐를 했어?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쓰고요. 지배자의 무기나 장신구로 썼어요. 지배자의 무기야, 지배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 정도 아니면 무슨 높은 사람만 쓰는 거야. 이 지배자의 무기로는 이게 칼싸움하는 칼이 아니야.
전진 앞으로 이런 거나 쓰는 거요. 이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해가지고 동물의 뼈로 만든 돌도끼랑 부딪혀도 이게 청동검은 깨져요. 약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뭘로 써 있다고?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지배자의 무기나 장신구로 썼어요. 청동 거울이 있어요. 자, 장신구로는 뭐가 있다? 청동 거울, 청동 방울이 있어요. 제사 도구로도 쓰이고요, 장신구로도 써요. 거울의 뒷면에는 꼭지를 달아서 끈을 매도록 되어 있대요. 끈을 매야지 여기다가 거울 그 받침대 나무에다 연결을 할 수가 있겠지? 이 상태로 어떻게 나무에 연결을 하겠어? 나무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생겨요. 청동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검은 지배계급의 무기예요. 평무사의 무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비싸서. 귀해서 그래요. 그러면 너네 금으로 만든 칼 봤어? 없지, 그지? 왜안 만들어? 너무 귀해서 미친 짓이지. 그거는 또 쇠로 만든 칼이랑 짱 하면은 이 금으로 만든 거이휠거 아니야 막 그지 효용. 그래서 아까워서 그래. 청동검도 마찬가지야. 아까워서 지배계급의 무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지을 때 여전히 뭘로 썼어? 돌과 나무로 만든 거를 썼어. 청동검도 잘못 쓰는데 청동 농기구를 썼겠어? 금으로 만든 삽 봤어? 곡괭이 봤어? 금삽, 금괭이? 못 봤죠? 왜? 비싸서 그래요. 자, 청동기 대신 돌과 나무로 농기구를 주로 사용한 까닭은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돌칼로 뭐를 했어요? 아, 그러면 돌칼로 수확을 해요. 돌칼로. 그 다음에 요번에는 민무늬토기예요. 민무늬토기. 우리 신석기 시대 때는 무슨 토기? 요번에는 뭐? 청동기는 민무늬토기야. 돌칼은 언제 쓰는 거야? 아, 이것만 외워 일단. 응? 종류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외워. 돌칼은 청동기 시대 때쓴 거야. 알았지?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 종류도 많아지고 더 정교해졌어요. 같은 간석기지만 수준이 틀리다라는 거야. 고인돌 볼게요. 고인돌은 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예요.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고인돌은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어요. 덮개돌, 받침돌이라는 걸 써있네요. 그래서 고인돌이라는 거예요. 자, 고인돌 볼까요? 고인돌이 왜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냐?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냐? 인천에 있네요. 기술과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청동기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돌을 운반해서 고인돌을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매우 힘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큰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을의 지배자일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원장님이 쓰면 이만할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장님은 이만한 돌밖에 못 움직여요. 이게 수백 톤 하는 건데, 이거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어? 1,000명, 500명이야. 예를 들면 이 돌이, 이 무덤을 자리를 여기를 쓸 거면, 이거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지. 굉장히 먼 곳에서 가져와야 되겠지. 이거 지금 만들라고 해도 송도동에서 누구 때문에 강제로 만들라고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동원돼야 되죠. 몇백 명이 하루 만에도 못 가져와. 몇달 만에 질질 끌고 오는 거야, 이거. 밧줄도 만들어야 되겠지. 이거 하느라고. 그지? 이거 전용으로 밧줄을 만들어야 될 거야. 너무 무거워서. 그지? 이걸 밀어서 굴려 갖고 가져오진 못할 거 아니냐. 뭔가의 기구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받침이나 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수백 명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하루가 아니라 몇달 동안 해야 돼. 야, 일요일 날 원장님 보고, 야, 고인돌 좀 만들게 나와? 이러면 내가 나갈 것 같냐? 우리 마을에 저기 지배자가 죽어서 그러니까 나와. 안 나가지, 내가 왜 나가? 나 테레비 봐야 되는데. 그지? 절대 안 나가지. 누구야? 지배자예요. 지배자 같은 경우에는
자, 지배자가 죽었어. 그럼 다음 지배자가 이걸 시키겠지, 만들라고. 맞겠죠? 그죠? 왜? 그걸 시켜야지 자기 말을 잘 들을 거야. 왜? 그 전임 사람을 존경해야지 나도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부담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또 하기 싫은 놈 때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배자의 부담이라는 거야.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탄생.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가 있었고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안 싸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누군가 나를 우리 마을을 쳐들어오겠죠? 맞아요? 나만 평화를 좋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내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 야,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빨라? 아니면 청년 10명이 나가서 다른 마을 습격해서 그 뺏어오는 게 빨라? 빠르고 거기서 10명 잡아다 일 시켜봐. 나는 놀수 있어. 죽을 때까지 놀수 있어. 그게 지배자야. 좋지? 그 10명이 나가서 10명 잡아오면 그 최소한 목숨 걸고 싸운 애들은 한 명씩 데리고 갈거 아니냐. 그치? 맞지? 남으면 마을에다가 또 주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본보기를 보이죠. 너네만 해도 도망갈 생각하고 어떻게 할 생각하죠. 그죠? 이 조선시대까지 노비가 있었어. 그게 장난일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 너네가 노비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생각을 하겠지, 그지? 도망갈 수가 없는 사회 구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거의, 그지?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보복도 아주 두려울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그걸 도망가지, 그지? 아주 가혹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가 뭐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다른 지배를 하게끔, 그지? 다른 마을을 습격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10명이었는데 20명 되고 200명 되고 2000명 되고 2만 명 되고 어떻게 점점 세력이 커지겠지? 어떤 세력은? 맞죠? 마침내 뭐가 된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 고조선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요.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요. 건국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에 있어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예요. 나라를 세운 이야기예요. 단군 왕검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뭐예요? 왕검. 아, 제사 지내는 사람, 정치 지배자, 이게 합해진 거야, 단군 왕검은. 자,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언제야? 기원전 2333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예요? 4348년 전이네요. 맞아요?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고요. 도읍지는 어디예요? 도읍지가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다리라는 곳이에요. 알았죠?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직도 좀 그래요. 아사다리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아사다리 어디 있는지 좀 그래요. 단군 왕검에 담긴 의미를 볼게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새로운 지배자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다는 의미예요. 지배자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겠어? 그건 아니겠죠.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스리고 데리고 왔대요. 우리 바람, 비, 구름은 농사 짓는데 중요해, 안 중요해? 되게 중요하죠.
이때는 뭐라고? 정치적 지배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지배자도 있다라고 그랬어. 제사를 지낸다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상당히 센 사람이에요. 마을의 그 나라의 지배자예요. 당시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돼. 이것만 봐도 뭐예요? 농경 사회였다라는 걸 알아요. 농사를 중요시했으며 훌륭한 지배자가 되려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우제 같은 걸 지냈겠지? 누가 지냈겠어? 대장이 지냈겠죠? 그죠? 대장이 지냈을 거야.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을 했대요. 곰이 엄마고 아빠가 환웅이래요. 이 말은 진짜 곰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곰을 숭배하는 무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곰 마을이에요. 가슴팍에다가 곰 문신도 새기고 방패에다가도 곰 마크를 새기고 다녀. 알았지? 그런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곰이 아니야. 마늘 먹고 진짜 곰이 된건 아니야. 알았죠? 곰을 숭배하는 무리가 환웅이 거리고 거느리고 온 환웅의 무리, 곰의 무리가 결합을 한 거예요. 알았지? 연합을 한 거지, 한마디로.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볼게요.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의 법이 있었어요. 현재는 몇 개만? 3개만 전해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대요. 남에게 상처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는데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1인당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대요. 요세 개만 있고요. 이 노란 건 해석을 뜻하는 거야.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야. 또 지배자는 사형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지배자는 얘가 얘기 죽였으니까 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권력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요. 개인 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개인의 재산이 소유한 거야. 우리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았어? 그때는 지배자랑 지배받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지? 그냥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닌 거야. 주로 누구겠어? 할아버지 밑에 아빠,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살았던 거겠지? 거기에 내 곡식이 있을까? 내 곡식? 같이 먹는 거지, 같이. 개인 재산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석기, 신석기 때는 개인 재산이 없어. 근데 청동기 때는 뭐예요? 개인 재산이 있어요. 지사를 갚은 거겠잖아. 곡식으로 갚은데 할아버지 걸로 갚냐? 아니잖아요. 또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거 보니까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아요. 아,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사회예요. 다른 말로 계급사회예요. 신분사회, 계급사회.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또 아까 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화폐를 사용하였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농경문 청동기 볼게요. 여기에 농경문, 문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문양이 있는데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졌대요. 이 보습으로 가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지? 농경문 청동기에는 토기에다가 수확물을 담는 모습도 있고요.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이 있고요. 괭이질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건 농사 짓는 모습이죠. 그죠? 따비가 뭐냐? 농기구예요. 밭을 가는. 우리 보습 같은 거겠지, 일종의. 그지? 찾아봐. 시간이 없어. 저번에 찾았어? 굳이? 찾았어? 그지? 쌍따비다. 그지?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쌍따비예요.
그 하나짜리가 그냥 답이. 밭 가는 거야, 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로 삽처럼 썼겠어? 아니야, 여기다 묶어가지고 앞에서 땡기고 보습처럼 했겠죠? 그죠? 밭을 가는 데 쓰는 거야. 따비로 밭갈이 하는 거야. 한 명이 땡기고 하는 거야. 알았지? 얘 봐봐, 얘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줄로 해도 되고, 그지? 응? 뭐 여러 가지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딱 이건 이 귀한 거는 스샷을 찍어야 돼. 따비를 보셨어요.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 모습, 삼베, 동물털, 비단 등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모양의 무슨 토기? 청동기는 민무늬 토기다. 자, 보조단 읽고 오늘 맞추도록 할 거예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뭐가? 고인돌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있어요. 고창, 화순, 강화. 우리 강화도 있죠? 그죠? 인천의 강화도에도 많이 있어요. 고조선 볼게요. 우리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예요. 환인의 아들, 환인이 그 위에, 그 다음에 환웅과 곰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단군 왕건이에요.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을 위만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자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뭐 할아버지 아닌가? 왜그 고자랑 증자를 붙인 거야? 그죠? 그냥 조선이에요. 알겠지?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는 요 시대 때요. 고려시대 때 승려 일연 중이죠. 일연이라는 중이 쓴 역사책이에요. 오늘날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단군 왕검 이야기가 실려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알았지? 또 졸리냐? 건국 이야기 볼 거예요.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건국 이야기에는 그것을 만들고 간직해온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국 이야기는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 볼게요.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세력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당시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비파형 동거. 고조선에는 동검 중에서도 뭐예요? 비파형 동검. 뭐 이래 생긴 거예요, 비파. 그렇죠, 악기 비파예요. 아이씨. 열매도 있고요. 봤죠? 형. 그지? 대충 밑에 뚱뚱하면 그지? 비파형. 미안해. 웃지 말고 비파이 이렇게 물방울. 알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